햄버거. 튀르키예에서 햄버거를 많이 드시네요. 네. 햄버거 한국에서도 제일 많이 먹고. 지금 이동 중인데 지금 창밖을 보면 지금 비처럼 보이는데 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. 눈이 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호수에 있는 햇빛을 담으러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주 큰일입니다. 자꾸 기사님이 날씨 좋다고 하시는데 자꾸 조크만 치시고 하여튼간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.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. 지금 투즈레이크라는 곳에 저희 로케이션에 가고 있는데 밥을 먹고 아까 비가 펄펄 내렸는데 지금은 하늘이 점점 개고 있습니다. 기적적으로 찍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호수라는 곳을 이런 데 찍어서 보여줘야 될 것 같아. 다녀왔는데 잠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어떤 곳이냐. 저희 대표님도 같이 적시셨는데 적시. 네. 종아리. 네, 형님 불 한 번만 붙여주시. 네, 이런 느낌입니다. 네, 이렇게 열심히 잘 찍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인데 네, 모두 고생하셨고 네. 하여튼간 잘 찍어서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. 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안녕. 이건 지금 열기구가 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. 이전 날들은 오후가 되면은 바로 비행 여부가 떴는데 지금 새벽 5시 35분이 될 때까지 아직 비행 여부가 뜨지 않고 있습니다. 참 몇 분이야? 18분? 라스트 한 컷? 라스트 한 컷? 오케이. 라스트 하나. 라스트 한 컷, 오케이. 지금 영상이요. 지금 와 빛이 오케이. 너무 예뻐. 갑시다. 그 열기구가 4일 동안 뜨지 않았었는데 마지막 날에 공항 가는 버스를 타기 전 한 20분 정도 시간이 돼가지고 급하게 찍고 지금 공항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그래서 열기구를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정말 다행입니다. 감사합니다.